부 가져가야겠다.
있으면 모니터로 시작될 예정이니 본인 좌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면서 탁구대 쪽에서 티켓을 받지 않은 학생은 탁구대에서 티켓을 받고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티켓을 받고 출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아요. 티켓을 받지 않은 학생은 탁구대역에서 등록을 하시고 티켓을 받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벨 진행해서 MC 미키입니다. 제가 MC를 하고 싶지만 저는 이제 은퇴했고요. 본 행사 여러분 싱잉 한성 서대문구 교육지원 사업이고요. 자, 이 행사를 진행할 스페셜한 MC 두 분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MC 두 분 모시면 되나요? 자, 그럼 뜨거운 박수로 MC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선호하는 친구부터 이렇게 잘 부르다니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자, 두 번째 곡은 1학년 7반 못했던 친구의 꿈속의 너입니다. 네, 올라와 주세요. 노래 부르기 전에 호구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크로우드에 서는 게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 중인데 기대하지 말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남자인 저도 반할 뻔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은 1학년 4반 김여정 친구와 5반 김빛나 친구의 사기입니다. 자, 노래를 들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4반 김여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5반 김빛나입니다. 자, 지금은 앞에 부른 두 친구들이 굉장히 잘 배웠는데 더 잘할 자신 있나요? 당연하죠. 아, 저희는 즐기러 오겠습니다. 수요 부탁드립니다. 처음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두 번째 어떤 팬한테는 꼭 첫 휴가 나온 군인한테는 외로움에 이렇게 개인의 공신을 거꾸로 실었는데 다시 이렇게 해주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계는 그 약간 빛나는 약간 겨울 느낌의 목소리, 그 여성인 약간 여름 느낌의 목소리. 그래서 되게 어쨌든 잘 들었고, 어쨌든 또 이렇게 내년에 또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도전해서 실력을 내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노래는 무엇인가요?
각이 쉬워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아, 다음 노래 들어가야겠죠? 네, 다음으로 1학년 1반의 김상화와 이현아 씨가 부르는 도시님께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자기소개 또는 포부를 들어볼까요? 2학년 1반 김상화입니다. 1학년 1반 이현아입니다. 사진 너무 슬프지 않아 사진 너무 슬프지 않아
일단 2학년의 여유로 포즈와 직접 기타를 치는데 또 이 스타워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핑거 스타일 하면서 각자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박수 치는 친구들도 약간 가지고 놀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박수를 치면서 잘 끝낸 것 같고 그리고 동감도 그 얼굴 표정으로 노래하는 거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얼굴 표정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태원 정치학팀은 일단 정장 핏에 한번 놀랐어요. 그리고 주거니 봤더니 하면서 화원을 쌓아가는 모습이 아주 좋았고 이 가지마 가지마를 듣다 보니까 두 친구가 꼭 좋은 대학까지 같이 가야 한 명이만 남겨주면 가지마가 깊숙에 매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보여줄 팀은 여러분도 느끼셨죠? 소름. 제가 3소름이 돋았는데요. 첫 번째는 첫 소절을 부르던 순간 이 팀은 뭔가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박자를 타면서 막 호응을 유도했어요. 완성된 포인트입니다 라는 기분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애드립을 넣는 그 부분까지 제가 세 번의 소름을 느끼면서 이 팀은 정말 찐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무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전 너무 잘 불러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지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관객분들 약간 지치지 않으셨나요? 안 지쳤어요? 그러면은 특별 공연 듣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시죠? 자, 한성과학부의 규정 선생님 올라오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규정 선생님 저희 이제 노래 불러주시기 전에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한 가수들이네요. 해바라기라는 그룹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해바라기라는 그룹은 아주 아름다운 가사, 부드러운 음색, 멜로디 이런 걸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옆에 동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라는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리산 밑에 아주 그 산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 다닐 때까지 거기서 자랐는데 저를 또 우리 제가 이제 육남매예요. 사남이 있는데 우리 그 남매들 키워주시느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희생도 하시고 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이제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가끔씩 이제 어머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 효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홍신이라는 나오나 트로트의 광대 나오나의 홍신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휘장 선생님이 들려주신 노래는 아마 끝까지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휘장 선생님께서 특별 공연도 마치셨고 어디 한번 이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진행할 이벤트는 노래 이름 맞추기 이벤트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들려드리는 노래를 들으신 후에 나 이 노래 알겠다 싶으시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회자분 번호인데 이제 번호로 전화를 해주시고 연결이 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화 많이 해줘요. 그리고 네, 전화가 연결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노래를 한 소절 부르고 가수와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흥분해가지고 먼저 가수와 제목을 맞춘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 탈락이에요. 꼭 노래를 먼저 부르고 가수와 제목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노래 나갑니다. 첫 번째 노래 틀어주세요. 자, 아시겠다 싶으시고 빨리 번호, 자, 전화 불러주시면 됩니다. 야,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준비를 하고, 끊으셨는데, 끊어졌어요. 아시겠다 하시는 분 다시 전화 불러주십니다. 또 번호로 전화 왔습니다. 네. 네, 전화 받으신 분 자리에서 앞으로 나와줄 수 있나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19중인데 네, 끊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자, 고기 A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해보실까요? 먼저 노래 해주셨는데 그대 내게 오지 마.
어디에도 MC도 없어. 정답입니다! 아, 수고하셨군요. 아, 진짜 안전한 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답은 MC도 X의 어디에도였습니다. 자, 아직 두 곡의 곡이 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노래 한 번. 자, 아시겠다! 아시겠다! 35구요! 어,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할게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소절 불러주시죠. 첫눈에 너와 함께 됐어. 처음 봤던 것처럼 내 결과지에 내가 말해줘. 천하를 떠나간 걸. 네, 정답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근데 마지막이라도 제일 어렵겠죠? 자, 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다? 아시겠다?
블록처럼 우리 한 줄로 이제 짜서 주신 겁니다. 어? 지금 전화 거시는 분은? 그냥 전화 오고 싶으신가 봐요. 나중에 하는 걸로 하시고. 자, 이제 조금씩 뛰어서 한번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의도치 않게 2학년 댄스 모시는 맡게 된 2학년 오빠 김민진입니다. 김민자와 빼고 1학년 4반 13학 22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더 친구죠. 다시 올랐네요. 쪽팔리기 어디에도 찔려보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친구. 네, 아까 왔었던 김민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춤을 보여줄 텐데,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어디 한번 음악 질주요. 여러분, 아직 이벤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네. 자, 딱 두 분만 더 이제 경품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번에는 노래 대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석 노래 대접. 자, 두 명이 이제 손을 잡고 함께 즐겁게 나와서 여기 노래방 기계로 원하는 노래로 노래 대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전화 왔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김현수 선생님께서 한번 어떻게 들으셨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 저 학생의 노래 잘 들었고요. 어디서부터 심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앞에서 엄청 떨렸을 텐데 부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점퍼, 지금 점퍼 입은 학생은 정말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저 듣는데 음이 위에 화음에서 맞는 그 음을 불러가지고 아마 같이 불렀으면 화음이 많았을 텐데 점점 음이 높아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열심히 부르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혹시 그 줄무늬 반팔을 입고 있는 친구 혹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여성분이 혹시 있으신지? 있긴 한데 여기는 없네요. 아, 아니 정말로 남성분은 없나요? 저 남성분 어때요? 사랑해. 아, 이게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고 그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르듯이 입에 미소가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승자는 우리 줄무늬 반팔을 입은 친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다 경품 지금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담임 여러분들 모두 잠이 좀 깨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공연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곡도 이제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2학년 1반 김설아와 2학년 7반 김수진 친구의 갈등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학년 7반 김수진입니다. 저는 양현 7반 김설아입니다. 아멘.
느낄 때와는 또 다른 클라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은 이어서 3학년 2반 박원준의 엘라스틱 파티입니다.
부러운 무대였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1학년 3반 이기영과 1학년 5반 이준석의 고백입니다. 발표를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자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이준석입니다. 1살에서 2살입니다. 자 오늘 가곡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최선을 다해 부르겠습니다. 이 곡을 바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고수 사랑한다. 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떨어지고 가셨어.
다음 무대는 2학년 2반 유태원과 2학년 7반 공성민 친구의 다음 친구 앞에서 봅니다. 앉아서 보는 주인공은 처음인데요. 신기한 것도 준비했어요. 혹시 그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 제목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인데 저희 배경이 가을이 나오거든요. 우체국을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이렇게 우체국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학교 기풍이 아닌지? 학교 기풍입니다. 네, 선생님 들으셨죠? 네, 본인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고 노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학년 2반 유태형입니다. 2학년 7반 공성민입니다.
한우이였습니다. 아 근데 또 내곡인가 새곡인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중간에 심사평을 한번 들어가야겠죠. 이번에는 여기 태상준 전교 회장님께 한번 심사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심사하기에는 이 자리가 정말 과분한 자리인 것 같네요. 제가 앞서 심사평을 주신 선생님들만큼 음악적인 조예가 있지 않아서 대단한 심사평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 2, 3학년 그리고 선생님까지 모두 어우러져서 그리고 팝과 발라드 등 여러 장르의 노래들이 멋진 실력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중간에 이벤트에서도 학생들의 춤 실력이 정말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한성과학과 학생들이 학문적 수련과 더불어 대단한 음악적 수련까지 갖춘 것 같아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김설아, 김수진 팀은 직접 친 기타와 어우러진 축담한 고음의 감성이 절로 나왔고요. 박원준 학생은 반전 음색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기환, 이준석 팀의 노래는 정말 로맨틱하면서도 귀여운 고백을 잘 표현해서 제가 많이 면접했다는 반할 뻔했고요. 반대로 유태영, 문성민 팀은 둘의 깔끔한 음색이 어우러져서 제대로 가을 책을 앞을 표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여러분의 멋진 무대 잘 들었고요. 남은 무대들도 힘내서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마치 방금 글로 써가지고 준비한 듯한 연설을 보여준 우리 멋진 전주 회장님이었습니다. 자, 좋은 말씀 들었으니 이제 다음 무대입니다. 다음 공연은 조금 특별한 곡을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신 두 번째 특별 공연입니다. 김현우 선생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진짜 자존심 상해서 한 끼 내렸어요. 그래서 많이 막 까먹고 의미탈도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랑 즐기자고 해서 한 특별 출연이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어떤
정말 멋진 무대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은 2학년 5반 강금필 친구의 급파랑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2학년 5반 힙파랑을 못 부르지만 힙파랑을 부르는 강금필입니다. 자, 오늘 본인이 몇 등 정도 하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제 목표는 3등입니다. 네! 뭐 1등 시켜주면 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차 노래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래 들려주세요. 나를 바라봐 기분 좋은 나로 좀 많이 보니까 내 인상
같습니다. 한성과학부 친구들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랩까지 너무 잘하는데요. 자, 정말 재밌었는데 여러분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곡은 2학년 4반 장민 친구, 2학년 5반 홍수 친구의 나이키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해주실 텐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자기소개 한 번씩만. 안녕하세요. 제가 그 장미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멋진 가성이었고요.
그리고 1학년 전승환 학생은 뭔가 엄청 귀엽더라고요. 그 뭔가 그 청춘 드라마나 청춘 영화에 나오는 친구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는 소녀미를 보았고요. 관두 포옹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영어 발음도 좀 그냥 다 귀여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학년 7반 학생들의 그때이 정말 좋았고요. 그 코드그라피 옷 입은 친구는 그 래퍼 호미드의 무기 같더라고요. 뒤에 소리 톰이 특이해서 되게 좋았고요. 되게 신나고 일어나서 뛰고 싶었는데 제가 심사위원이라 어쩔 수 없이 앉아있던 게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무대 동선도 되게 잘 짜고 특히 그 중간에 잘 그 멈춘 친구가 있었는데 회색 바지 입은 친구가 더블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멋있게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혜 홍문주 학생은 제가 네 글자 썼는데요. 난리 났다. 정말 잘 본다. 정말 고음도 시원하고 정말로 잘 노는 친구들 이거 같았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모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인 만큼 우리 현수 선생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상 수상을 위해 티켓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투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상 성공가입니다. 자, 17분을 이제 저희가 임의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겠습니다. 몇 분이라고요? 17분입니다. 17분이요? 네. 상당히 많네요. 네, 첫 번째. 먼저 3위
여섯 번째 보여줄게를 불러주신 이남남
가운데 오세요.